자, 먼저 뭐부터 할 거냐? 양보의 부사적 확인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채점 안 하고 다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이했던 것 중에서 틀렸던 것들 다시 수정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보의 부사적 어쩌고저쩌고 배웠는데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고 문장 안에 해석을 써라라고 되어 있었네요. 근데 왜 해석을 안 썼지? 네 거는 해석 안쓴것 같았고, 네 이건 아직 못 봤어. 지금 구글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자, 먼저 보겠습니다. 해석 써서 줘. 알겠습니까? 자, 일단 I got tired easily. 뭐 시제는 과거고요. 내가 쉽게 피곤해졌단 얘기고요. 똑같이 시제가 과거입니다. I enjoy jogging. 그래서 내가 쉽게 피곤함을 느꼈다. 나는 조깅을 즐겼다. 그러면 내가 쉽게 피곤함을 느끼면 조깅을 즐기기엔 좀안 좋죠? 근데 조깅을 즐겼다고 얘기했으니까 내용상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런 걸 만약에 안 배웠다면, 이런 거안 배웠다면 여기에 내용상 나는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나는 조깅을 즐겼습니다. 이 사이에 뭘 넣기 딱 좋아요? 바로 but을 넣기 딱 좋죠. 근데 여기다 but을 안 넣겠다면 그때는 although, even though, though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while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으로 알고 있죠. 물론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뭐 반면에 이런 뜻으로도 만나게 될 거예요. 뭐 누가 뭐뭐 하는 반면에 이런 뜻으로도 만나게 될 거니까 뭐 일단 그런 거 있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어쨌든 뭐 여기에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으로 어색하기 때문에 그래서 although I got tired easily, I enjoyed jogging 이런 식으로 내가 비록 여기에 이제 although 같은 양보의 접속사라고 했는데요. 양보의 접속사가 들어가면 얘가 양보의 부사절이 되는 거죠. 내가 비록 쉽게 피곤함을 느꼈지만 나는 조깅을 즐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on't mind 어쩌고저쩌고 she doesn't come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건 여기에 시제예요. 시제. 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내일 비가 올 것이라는 뭐 생각이 날려나? It will rain tomorrow고요. 근데 이것은 이 문장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이런 말인데 이거를 가지고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이런 뜻으로 바꿔 쓴다면 If it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옛날에 수업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네요. 자, It will rain tomorrow는 내일 비가 올 것이던데 만약 내일 비가 올 것이라면 이란 얘기를 할때 if 그냥 if만 딱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안 된다고 그랬냐면 만약 내가 비가 온다면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그랬고 조건의 부사절에서 주의해야 될 문법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법 중에 하나가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이런 얘기 한적 있죠.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된다. If it rains tomorrow, I will not go there. 뭐 이런 문장들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건의 부사절도 있었고 조건의 부사절에서도 그랬었고 뭐 다른 부사절에서도 이렇게 will 쓰면 안 되고 미래 시제로 표현하지 않고 미래에 있을 일이라도 현재 시제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조건의 부사절도 이랬었고 또 뭐의 부사절도 그랬냐면 시간의 부사절도 그랬었죠. 시간의 부사절 뭐 예를 들어서 뭐 네가 내일 올 것이다 이런 문장 뭐 you will come tomorrow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네가 내일 올 것이다를 네가 내일 온 뭐, 네가 내일 올때 이런 말로 바꾼다. 그러면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할 때로 바꿔주는 건 when이라는 접속사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현재 시제로 네가 내일 올 때라는 표현은 네가 내일 올 것이라는 you will come tomorrow지만 네가 내일 올 때라고 할 때는 when you come tomorrow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하면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뭐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로 얘기 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말 자체도 너무 길고 머리에도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줄여서 만약 라면엔 will 넣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도 절대로 will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정리해 준 적이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 문장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이 설명을 왜 했느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거죠. 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녀가 안 온다. 자, 이건 뭐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그녀를 뭐 파티 같은데 생일 파티 같은데 초대를 했나 봐요. 초대를 했는데 그녀가 안 오는 게 언제 일이냐면 사실은 미래에 오지 않더라도 이런 뜻이 된 거예요. 미래. 뭐 답은 이거겠죠. 미래에 만약 그녀가 오지 않더라도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even if는 although, not, though, 지금 이게 양보의 부사절인데, even if 자체가 양보의 부사절을 끌고 다닌다는 설명 속에는 있죠. 근데 even if는 although, not, though나 even though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어. 그래서 even if의 뜻은, 만약 미래에 뭐뭐 하더라도, 라는 뜻으로서, even if는 미래에 뭐뭐 하더라도, 라는 뜻으로 조금 더 뜻을 첨가해서, 추가해서 여러분들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미래라는 말을 넣으면 해석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만약 그녀가 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여기에 이렇게 미래 시제죠. 이것도 형태는 뭐지만 형태는 현재이지만 내용은 언제일이다? 미래일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even if는 다른 녀석들과는 되게 신경 쓰이네. 왔다리 갔다리. 그만해야 되겠다. 할 것만 들어올라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지 왔다 갔다 하고 다녀. 미래 일지라도 여기에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것과 함께 even if는 양보의 부사절이긴 한데 미래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뭐뭐 할 것이다 또는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even if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뭐 해석 뭐 해석은 뭐 이거고요. 그래서 나는 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비록 그녀가 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녀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제가 이렇게 일치하고 있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마리아가 과거에 학교로 갔는데 그녀가 아팠어.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접속사를 안 배웠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Maria was sick, but she went to school.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 양보의 부사절을 배우기 전에도 이미 배운 거죠. Maria는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학교를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양보의 부사절로 하고 싶으면, 비록 아팠지만이라든지 아니면 마리아는 학교 갔습니다. 비록 아팠지만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마리아가 학교로 갔습니다. 비록 그녀가 아팠었지만 하고 싶으면 though she was sick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시켜주면 되겠죠. 뭐 지금은 이거 1번하고 3번하고 비교하면 이 부사절이 이것은 부사절이 앞에 있는 경우고 이 경우에는 부사절이 뒤에 있는 경우죠. 이렇게 부사절이 뒤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앞에 쉼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사절로 시작했다면 부사절이 끝나고 나서 반드시 쉼표를 해줘야 돼요. 학교 서술형 문제 같은 데서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로 만약에 뭐 작문을 여러분들이 했다 그러면 양보의 부사절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쉼표를 해줘야 됩니다. 쉼표를 안 하면 부분 점수 깎일 수 있으니까 쉼표를 꼭 하셔야 돼요. 하지만 양보의 부사절이 이와 같이 뒤에 있을 때는 이 접속사 자체가 양보의 부사절을 시작한다는 어떤 표식이 되기 때문에, 마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쉼표를 쓰면 거꾸로 틀립니다. 마리아는 학교 갔습니다. 비록 그녀가 아팠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쉼표 없이 표현해주면 되겠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but이 들어가는 것도 비교하면, 얘는 I got tired easily. 여기다 그냥 but을 넣으면 되죠. 대신 여기다 아무것도 안 쓰고 but I enjoyed 조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 양보의 부사절이 뒤에 있을 때는 Maria was sick but she went to school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시끄럽고 패드야. 그래서 뒤로 이렇게 양보의 부사절이 갔을 때 마리아는 학교 갔습니다. 비록 그녀가 아팠지만 이렇게 해석이 정리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아까 전에 even if 말고 even if 말고 다른 애들은 다쓸수 있습니다. even if 이외에 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though는 전부 다 정리하면 although하고 though하고 그 다음에 even though는 상관없이 다 바꿔 쓸수 있어요. 하지만 even if는 약간 다르게 만약 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으로 조금 다르게 쓰인다는 거 구분해서 얘들은 똑같지만 얘는 조금 다르다. 양보의 접속사이면서 약간 조건적인 만약 뭐뭐 하더라도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 시제 그다음에 이 뒤에는 현재 시제가 와서 이 현재 시제는 미래가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그녀는 유명합니다. 양보의 부사들이 앞에 있으니까 만약에 이 내용이 서로 상반된다면 but을 여기 넣어도 어울리는 거죠. 여기 아무것도 없다면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나의 친구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but이 들어가는 게 어울리니까 여기 but을 쓰고 싶지 않다면 여기에다가 even though 같은 것을 사용하면 된단 말이죠. even though she is famous 해석은 비록 그녀가 유명하긴 하지만 뭐 연예인이 된 모양이죠. 그리고 그녀가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유명해졌지만 여전히 나의 친구입니다라는 문장이 완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제네요. 과거 시제. 그래서 나는 그 소식을 믿지 않았어. Though it was false. 그렇죠? 틀린 거죠. 그래서 자, 이 do를 고르면 안 되죠. 만약에 도를 고르면 뭔 소리를 하고 있냐? 나는 그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거짓이었지만. 자, 거짓이었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연히 안 믿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둘로 분리시켜서 이 둘이 뭔가 의외의 상황이 일어난 거야. 당연하게 연결되는 거야. 당연하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 양보의 접속사를 쓰면 안 되고 당연히 얘가 어울리잖아요. 나는 그 소식을 믿지 않았다. 그것이 뭐였기 때문에 더 뉴스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라는 문장이죠. 알겠습니까? 양보의 접속사 배운다고 해서 아뭐 양보의 if는 답이 아니겠지 막 이런 식으로 골랐다가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문제는 뭐였냐면 선생님이 좀 성질이 못됐기 때문에 원래 문제는 머리 통통 비우고 이걸 고르도록 하는 거였어요. I didn't believe the news. 나는 그 소식을 믿지 않았다. Though it was true. 그것이 비록 뭐였지만 사실이었지만. 근데 얘를 뭐로 바꾸니까? false로 바꾸니까. 자, 얘가 true일 때두 문장으로 똑같이 분리해서 이게 엇갈치고 두 문장 보면 믿지 않았어. 안 믿었어. 믿지 않은. 사실이야. 그러면 사실이면 믿어야 되는데 사실인데 안 믿었어. 그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뭔가 반전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와 같은 양보의 접속사에 쓰는 게 맞는단 말이야. 하지만 얘를 그냥 뭐로 바꿨을 뿐인데 false로 바꾸면 이번에는 반전이 일어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그때는 거꾸로 because it was false. 그 소식이 거짓이었기 가짜 뉴스였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보의 접속사에 무조건 넣는 게 아니고 자, 이 접속사 파트 어느 걸 고르는 게 알맞겠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석 능력이죠, 해석 능력. 짧은 문장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을 관로 안에 접속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고 문장 안에 해석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he went out without a coat. 그녀가 뭐 코트 없이 외출했죠. 매우 추웠다. 그럼 매우 추웠으면 당연히 코트를 입고 가야 되는데 추웠는데 또 코트 없이 갔죠. 뭔가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이런 왜 그랬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 뜻이 비록 뭐뭐 했지만 이란 뜻이니까 비록 뭐뭐 했지만 비록 코트를 안 입고 외출했지만 추웠다겠어요. 비록 추웠지만 코트 없이 외출했다겠어요. 자, 지금 뭘 하는 거냐? 얘를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에 앞에다 써야 될 건데 어느 문장 앞에다 쓰는 게 어울리겠냐라는 걸 여러분들 꼭 검증을 하고 문장을 완성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뭐 여기다가 계속 봤던 게 이게 여기 있는 거니까 여기다 막 쓰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녀는 코트 없이 외출했다. 매우 추웠다. 그럼 비록이란 말이
들어가서 올린 건 비록 추웠지만 그녀는 코트 없이 외출했다죠. 그러니까 도가 들어갈 위치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종속절로 문장을 시작하고 싶으면 요거에 들어간 문장을 먼저 써야 되죠. Though it was very cold, 쉼표, she went out without a coat. 하든지 난 쉼표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 she went out without a coat, though it was very cold.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고, 만약에 이 문장을 but을 써라 그랬다. 그럼 but은 그러나죠, 그러나. 그렇죠? 그러면 뭐뭐 했습니다, 그러나 뭐뭐 했습니다가 어울리니까 but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는 어떻게 해석되는 문장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뭐뭐 했습니다, 그러나 뭐뭐 했습니다. 그녀가 코트 없이 외출했습니다. 그러나 추웠습니다. 이게 어울립니까? 추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코트 없이 외출했습니다가 어울립니까? 이거를 따지고 문장을 작문을 하란 말이에요. 서술형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but을 사용해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it was very cold, but she went out without a coat.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해석 능력입니다. 해석 능력. 알겠습니까? 아무 때나 뭐 생긴 거 보고 뭐, 도 항상 앞에 있던 걸 많이 봤는데 도 여기다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even if를 넣으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잘 보세요. 이렇죠. 맞습니까? 미래 시제죠. 그러니까 만약 뭐뭐 하더라도 뭐뭐 할 것이다. 만약 언제 뭐 하더라도, 만약 미래에 뭐뭐 하더라도입니다. 생긴 건 무슨 시제지만 현재 시제지만, 알겠습니까? 근데 뭐, 얘가 들어갈 위치는 너무 뻔해졌어. 저, 만약 뭐뭐라면 속에 will 넣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even if를 여기 넣을 이유는 없겠죠?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쵸?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선생님처럼 나쁜 사람은 필요한, 여기에다 단서를 달 수가 있어. 필요한 경우에 동사의 형태를 바꾸시오. 이런 식으로. 둘다 will을 막 넣어놓는 거죠. 둘다 will을 막 넣어놓고 even if 넣어가지고 한 문장 만들라고 해놓고 필요한 경우에 동사의 형태를 바꾸라 그랬으니까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겠죠. 자, 뭐 여기 even if 들어가면 자연스러울 거고요. The game will be played.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건 얼마 전에 배운 거죠, 이거? 그렇죠? 게임이 플레이를 합니까? 플레이를 당합니까?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이 부분 잠깐 복습 삼아 얘기하면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조동사 있는 뭐라 그런다? 수동태라고 합니다. 조동사가 들어있는 수동태죠. 뭐 어쨌든 게임이 플레이 될 거란 말이죠. 게임이 플레이 될 것이다. Even if it rains. 만약 뭐 할지라도, 만약 비가 내릴지라도. 얘는 만약이 들어있는 할지라도야. 만약 비가 내릴지라도 게임은 플레이 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 경우에는 but을 써서 사용하기는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절을 만들어주고 will을 안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but을 쓰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he won't give up, he failed. but을 써서 한 문장을 하겠어요. but을 써서. 자, 그는 언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 뭐 했다? 과거에 실패했다. 그럼 과거에 실패했다, 미래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잘 어울리죠? but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자, 뭐뭐뭐뭐, 그러나, 뭐뭐뭐,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했다예요? 그는 실패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한글로 다 바꿔서 얘기하니까. 그렇죠? 근데 뭐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but 넣고 답 쓰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내진 않았겠죠, 설마. 됐습니까? 그래서 but을 써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He failed. But he won't give up. 이렇게 장문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써도 다 보이죠? He... 지금 왜잘 쓰냐 하면 but 말고 이제 do나 although나 even도 써보자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땐또 어떻게 되느냐. He... 뭐 새로 쓰는 것도 똑같네. 자, 그럼 but을 빼고 do나 although를 쓰고 싶으면 비록 뭐 했지만 뭐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비록 실패했지만 얘를 실패했다를 실패했지만 만들면 되니까 여기다가 이번에는 do를 쓰고 though he failed 쉼표 he won't give up 해도 똑같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still has to do it. He doesn't like his job, although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는 여전히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뜻이죠. 그는 여전히 그걸 해야만 돼. 그는 그의 일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비록이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건 비록 해야만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다야. 비록 좋아하지 않지만 해야만 한다야. 그렇죠? 비록 좋아하지 않지만 여전히 해야만 한다가 어울리죠. 그러면 얼도가 들어갈 위치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기에 들어가줘야 되겠죠. He still has to do it, although he doesn't like his job.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but을 넣고 싶으면 He doesn't like his job. 그는 그의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But he still has to do it.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가만 보니까 접속사 파트는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이즘이 있죠, 요즘. 그렇죠. 여보세요? 3학년들 수업 중인데? 뭐 말해? 말해. 뭐 오케이, 귀차니즘이라는 거 있죠. 꼼꼼하게 해석 안 하고 막저 접속사를 아무 위치에나 갖다 붙이면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귀차니즘을 없애야 되고요. 들어가야 할 위치, 접속사가 붙으면 그 뒷부분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그 앞부분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절대로. 여기에 얼도가 들어야지 얘 뜻이 그는 그의 일을 좋아한다는데 여기 들어가야지 비록 그가 좋아하진 않지만 이란 뜻으로 바뀌고 여기에 들어가줘야지 비록 좋아하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말과 뭐라고 써놨네 내가 우리말과 같도록 아, 여기 고쳐봤자 소용없구나 관로 안에 말이요 장문하란데 편집 모드에서 미추진 부분과 그 자리에 전하라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비록 4살일지라도 피아노를 칠수 있다 그러니까 그녀가 피아노 칠수 있다 비록 그녀가 4살일지라도 이런 거한 거죠 그래서 She can play the piano 그녀는 피아노 칠수 있다 비록 그녀가 4살일지라도 이렇게 장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뭐와 뭐가 연결되는 거야? 절과 절이 연결되는 거고 절과 절. 자,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뭐랑 뭐가 들어있는 거야? 전부 다 주동과 주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녀라는 말이 없을지라도 여기에 장문할 땐 반드시 그녀라는 말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절과 절이 들어야 돼.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She can play the piano, though she is only 4 years old. 이런 식으로 장문하면 되겠죠. She can play the piano, though she is only 4 years old. 똑같은 문장을 but을 써서 장문해라. 그러면 she is only 4 years old. 그녀는 4살입니다. But she can play the piano.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뭐가 분명히 나올 거냐면, 어떤 문장을 but을 써가지고 장문해놨어. 그걸 가지고 양보의 부사절로 바꿔서 표현해라는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난잘 모르겠어. 라면, 이 동영상을 다시 보고 복습을 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할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선생님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뭐 하라 그랬냐? 꼼꼼하게 해석하고 자연스럽게 붙이라 그랬어요. 다음 계속해서 만약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 네가 그녀를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너는 주어동사 다 들어있네요. 여기 주어 다 들어있는 표현이네요. 만약 네가 그녀를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너는 그녀를 좋아야만 한다. 그래서 만약 네가 그녀를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하고 싶으면 뭐 even if 하고 무슨 시제 현재 시제 해야 된다 했죠. even if you Don't like her, you should help her. 얘는 but이 들어있는 문장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Even if you don't like her, you should help her.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뭐, you should help her, even if you don't like her도 됩니다. 종속절로 시작했을 땐 끝에 반드시 물음표 꼭 붙이라고 했고요. 이거 없으면 소설형 문제에서 감점 요인이라 했습니다. 자, 비록 짐은 나보다 어릴지라도 그는 나보다 더 똑똑하다. 그러니까 짐은 나보다 어리다 더하기 그는 나보다 똑똑하다. 두번 있으면 문장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짐은 나보다 어리다.
그는 나보다 똑똑하다. 이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합치면 비록 나보다 똑똑하지만 어리다 보다는 비록 어리지만 똑똑하다. 여기에다가 짐이 나보다 어리다라는 말 앞에다가 양보의 부사절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더, 짐 이즈 younger 비교급 하면 되겠죠. than me. 더, 짐 이즈 younger than me. He is smarter than me.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뭐, 도안 쓰고 싶고, 버 쓰고 싶으면, Jim is younger than me, but he is smarter than me.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장문하기. 비록 그가 가난할지라도 정직하다. 그래서, 얘는 종속절부터 시작할까? 주절부터 시작할까? 그럼 여러분들 잘 대답을 안 하는데, 나는 주절부터 시작해 볼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록 누가 가난할지라도, 비록 그가 가난할지라도, 여기다가 누가 정직하다, 그는 정직하다. 이렇게 장문에 왜 주어 동사가 두번 들어가야 된다 했어요, 분명히. 오케이. 주절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접속사 쓰고 시작합니까? 안 쓰고 시작합니까? 안 쓰고 시작하죠. 그리고 다라고 되어 있는 문장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건 내가 주절부터 쓰겠다, 주절부터 쓰겠다라는 얘기나, 그 다음에 뭐뭐 한다라고 끝나는 부분부터 먼저 쓰겠다라는 얘기나, 그 다음에 앞에 접속사를 쓰지 않고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나, 쉼표를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주절부터 시작하겠다 했으니까, 접속사 얘를 안 쓰고 문장을 시작하고 이 부분부터 장문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시제가 현재니까 he is honest. 한 다음에 끝났으니까 although로 그가 가난하다를 비록 가난할지라도라고 바꿔주는 걸 시작하겠다는 사인을 쓰고요. 그 다음에 he is poor 이런 식으로 장문하든지 아니면 although he is poor 쉼표 He is honest. 이렇게 장문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쓰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그녀가 배가 고플지라도 그녀는 저녁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 장문하란 말이죠. 자, 이번에는 종속절부터 먼저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는 쉼표를 쓰겠다라는 얘기고 접속사부터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약 배가 고플 것이 다에서 다자 떨어진 이 부분부터 장문하겠다라는 얘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 배가 고플지라도 미래에 배가 고플지라도 미래에 저녁을 먹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하지만 여기에 미래에 배가 고플지라도라는 표현은 반드시 현재 시제로 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even if she will be hungry가 절대로 아니고 even if she is hungry 하고 꼭 쉼표 하시고요. She will not 줄였으면 되겠죠. She won't eat 그냥 저녁이라고 했으니까 dinner 이렇게 정문하면 되겠죠. Even if she is hungry, she won't eat dinner.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선생님의 문제를 일부러 좀 바꾼 게 있나? but이 있는 건 없었죠, 아까. but 대신에 even though를 쓰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even though he failed, 비록 그는 실패했지만, 뭐, Justin won't give up 하든지, just won't give up, even though he failed, 이렇게 하든지, 정문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때 강조구문 꺼내주세요. 얘는 이때 강조구문은 이렇게 살펴봅시다. 자, 밑줄친 부분을 이때 강조구문을 이용해서 바꿔 쓰고 딴 것도 하라 그랬죠. 얘도 어차피 만들어 놓는 거.
오케이. 그래, 대떼지 쓸수 있는 것을 대띠에 관로하고 써달라.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후배들은 뭐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들은 종이를 풀었고요. 자, 그래서 she met the actor at the airport. 뭐 전체적인 시제가 과거라는 걸꼭 생각해야 돼요. 이때 강조 구문에서 얘가 과거라는 사실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자, 그녀가 배우를 공항에서 만났는데, 자, 이거를 강조 구문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해석이 어떻게 되게 만들라는 얘기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At the airport에서 met the actor 했던 사람은 이런 느낌이 되도록 만들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바꿨으면, 자, 아까 전에 시제를 신경 써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 쓸때 조심하라 말이죠. 바로 it was 하면 된단 말이에요. It was. 자, 여러분들 it was she가 어색하지만 it was she가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뭐 her 동사 뒤에 she가 올 일이 없었죠. 근데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It was she. 바로 그녀였어요. 그 다음에 강조받는 부분 끝났어. 지금부터 남은 부분들 다 쓸어서 순서대로 놓을 거야 라는 사인의 met 됐고요. Then met the actor at the airport.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that 대신에 쓸수 있는 것은 얘가 주격이죠. 그렇죠? 관계대명사는 아닌데 관계대명사랑 매우 흡사하다 그랬어. 그래서 whom은 안 되고 얘 대신에 who를 사용할 수는 있겠다. It was she who met the actor at the airpor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치 주격 관계대명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 잇의 목록이 이제 몇 개가 됐냐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배운 잇의 종류 3개였어. 저 근데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드디어 몇 개째가 됐다? 4개째가 됐다 했어요. 그것 인칭대명사 It is cold 비인칭 주어 It is easy to make pizza 가주어 맞죠? 그 다음에 드디어 무슨 잇이 생겼다? It, that. 강조 구문에 it도 있다라는 거. 근데 it에 구분해야 될게네 가지가 된 거예요. it, that. 강조 구문에 it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John returned at the what, the money, where. 아니, 참, where가 아닌데 when, last night. John이 그 돈을 어젯밤에 돌려줬다는 얘기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되도록 만들란 얘기냐? 돈이었어요. 좌니 어제 돌려준 것은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게 it that 강조 구문이고요. 뭐 얘 눈여겨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돈이었어요. It was the money that 하고 뭐 갈로 잠깐 비워놓고 that John returned last night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남아 있는 거쭉 그냥 쓰면 됩니다. Returned last night. 그러면 얘가 더 머니니까 that 대신에 쓸수 있는 건 뭐가 있겠다? 바로 위치가 있겠죠. It was the money which John returned last night.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생략은 안 됩니다.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They started the dancing class last week. 뭐 그들이 뭐 댄스 수업을 지난주에 시작했단 얘기니까 이거 바로 지난주였어요. 그들이 댄싱 클래스를 started 했던 것은 이런 뜻이고 started 한번 쓱 훑어보고 It was last week. 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That They started a dancing class. 이렇게 하면 되겠고, last week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that 대신에 when도 사용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Tom recommended a good place for lunch. 그래서, 잔이 추천했죠. 좋은 장소죠. 뭐를 위한 점심 식사하기에 좋은 장소를 추천해줬다. 그럼 바로 탐이었어요. Recommended a good place for lunch 했던 사람은 뭐 it 하고 쓱 보고 was 쓰고 it was Tom that recommended a good place for lunch 이렇게 하면 되겠고 탐이 문장의 주어였으니까 that 대신에 who도 사용이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This movie is based on a true story. 뭐 외국 영화 같은 거 시작할 때 보면 이런 자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Be based on 하면 뭐뭐에 기초하다라는 뜻입니다. Be based on 하면 뭐뭐에 기초하다, 뭐뭐에 뿌리를 두고 있다. Base가 뭐 뿌리, 뭐 기초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동태적 표현이고요. 이 영화는 기초되어져 있다. 뭐 위에 서 있는 뭐 위에 서 있는 영화다. 진짜 이야기 실화라고 하면 되겠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하라 그랬냐? 실화입니다. 이 영화가 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이 영화가 원래 뭐 극동 같았을 때 참조한 것은 뭐 이런 뜻으로 하고 얘 한번 쓱 보면 되겠죠. 그래서 it is a true story. 실화입니다. 바로 실화입니다.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다. That this movie is based on 하면 되겠죠. It is a true story that this movie is based on 이고요. True story는 어떤 뭐 우리 관계대명사처럼 생각하면 사물이니까 that 대신에 which를 쓸 수도 있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it that 강조구문 뭐 요런 요 is 써야 할지 was 써야 될지 이런 거 조심하고요.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that만 가르쳐주면 뭐 크게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that 대신에 요런 거쓸수 있어까지 가르쳐주시면 관계대명사랑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규칙을 똑같이 적용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빈칸할 만한 소라 내가 사용한 것은 그의 컴퓨터였다. 자, 여러분들이 it that 강조구문에서 꼭 it that 강조구문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문장을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도 작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 강조받지 않은 문장을 it that 강조구문으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거꾸로 it that 강조구문을 평범한 문장으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술형 문제를 풀때 그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사용한 것은 바로 그의 컴퓨터였다를 강조받지 않은, 자, 한글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용한 것은 바로 그의 컴퓨터였어. 라는 문장을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누가 뭐 했단 얘기야, 결국.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평범한 문장 만들란 얘기고, 그 맨날 누가 뭐 했다부터 시작하죠. 누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사용했다. 무엇을 그의 컴퓨터를 이 문장이죠. 그럼 이거를 작문하면 되게 간단하죠. 아이가 뭐 했다? 유즈드 했다. 무엇을 히스 컴퓨터를. 여기서 지금 뭐가 강조받은 겁니까? 바로 히스 컴퓨터. 그의 컴퓨터였어요. 내가 사용했던 것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말은 강조하고 싶은 걸 어디다 갖다 놔요, 자꾸. 우리말은 강조하고 싶은 걸 뒤에다 갖다 놓죠. 영어는 그렇게 안 하죠. 강조하고 싶은 걸 앞에다 갖다 놓죠. 바로 그의 컴퓨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을 조금 영어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을 바꿀 때. 그의 컴퓨터였어요. 내가 사용했던 것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사용했던 건 바로 그의 컴퓨터였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말로서는 더 자연스럽죠. 자, 어쨌든 얘가 강조받으니까 이시고 유즈도 쳐다보고 워즈 쓰면 되겠네. It was his computer that I used고 his computer니까 위치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It was his computer which I used, that I used. 내가 사용했던 것은. 그다음 그가 비웃었던 사람은 바로 잭이다. 영어스럽게 우리말 해석하면 바로 잭이었어요. 그가 비웃었던 사람은. 아, 그거 참 교재에 보니까 is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is가 아니고 was가 되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이걸 팩트라고 보는 모양이에요. 팩트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배우는 범위에서 시제일치 시켜줘야 되는 걸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를 먼저 평범한 우리말로 먼저 바꿀 줄 알아야 되나 했죠. 그러면 이건 결국 누가 뭐 했단 얘기입니까? 평범한 문장으로 만들 때이 속에 들어있는 누가 뭐 했다부터 찾아야 됩니다. 누가 뭐 했다? 그가 비웃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밖에 안 남았죠. 누구를? 잭을 이 문장이죠. 그러면 그가 비웃었다는 he가 left at이고요. left는 그냥 웃단대요. left at 하면 비웃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he left at Jack이야. 여기에서 잭을 강조하라 했으니까 it was Jack that he left at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잭은 이 문장의 목적어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that 대신 쓸수 있는 건 이번에는 두 개가 되는 거죠. 뭐도 되고,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맞습니까? It was Jack who he left that. It was Jack whom he left that. That he left that. 이세 가지 뭐 선택지가 모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거 접속했나? 접속하는 것 같은데 participant를 볼까? 이강아, 마이크를 켜라, 마이크를. 너 마이크가 안 켜져 있잖아. 캠 켜기 싫으면 마이크라도 켜. 오케이. 뭐, 이런 거잘 다루고, 뭐 이런, 뭐야. 여보시오? 김희강? 김희강? 살아있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자, 그 다음. 그녀가 그 상품을 광고한 것은 바로 어제였다. 우리는 예를 강조받았죠.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바로 어제였어요. 그녀가 그 상품을 광고한 것은. 평범한 문장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공식을 했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지, 여러분들 자기 주도적 학습이 잘안 되더라고. 그렇죠? 알아서 좀 하라 그러니까. 중1, 중2는 지금 난리 나가지고 막, 선생님,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온라인 수업도 좀 해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안 했죠. 힘들어 죽겠어요. 숙제 너무 많아요. 말하면서. 그렇고요. 자, 뭐, 어쨌든 저는 뭐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또 가능성을 많이 엿봤고요. 국민이 저를 시시 웃는 거 봐. 선생님 신났다, 막 이러면서. 네, 선생님 평소에 이런 거 원래 하고 싶어 했던 거는 알잖아, 그치? 니들이 안 해갖고 내가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막 하게 되니까 막, 컴퓨터 막 어쩌고, 막 어떻게든 막 하더라고. 신기했어, 나는. 자, 이걸 평범한 문장으로 바꿀 때, 누가 뭐 했다부터 찾죠? 누가 뭐 했다? 그녀가 광고했다. 뭐를? 그 상품을. 언제? 어제. 그러니까, 그녀가 뭐 했다? She, 그녀가 advertised 했다. 이 말이죠. advertised 했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the product를. 언제? last, last night이 아니고. 그냥 yesterday 했구나. yesterday. 여기에서 강조받을 수 있는 건, 자, 동사 빼고 다 된다 했어. 밑줄 치면 얘도 강조받을 수 있고, 목적어,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when에 대한 대답, yesterday도 되는데, 이 경우에 yesterday를 강조하라고 했고, advertised니까, it was yesterday. 아이고, 칼이 너무 좋다. It was yesterday that she advertised the product고, yesterday는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that 대신에 when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예를 보고 관계 부사다 이러면 안 돼. 관계 부사 아니야. It that 강조 구문에 that 대신 쓴 거야, 그냥 이건. 됐습니까? 그다음에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바로 그 식당에서였다. 이걸 일단 영어스럽게 우리말로 바꾸면 바로 그 식당에서였어요.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누가 뭐 했다 이쪽 있네요. 뭐 바로 알 수도 있지. I met him. 그래서 바로 그 식당에서였다. 그러면 이 말은 what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먼치사가 붙어 있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it was the restaurant 하면 절대로 칸수가 맞지 않겠죠. 그래서 it was 뭐더 레스토랑트. it was 그쵸? at the restaurant. 여러분들 레스토랑트 쓸줄알 테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it was at the restaurant that I met him first. 그래서 얘 빠져 있으면 틀립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끊어있게 할 때, 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그렇게도 내가 물은 거야.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that 대신에 쓸수 있는 건 모두 가능하다. where도 가능하다. It was at the restaurant that I met him first 또는 it was at the restaurant where I met him first. 이런 표현들이 모두 가능하다. 뭐 평범한 문장으로 다시 바꾸면 I met him first at the restaurant 또는 뭐 I met him at the restaurant first 뭐 이런 식으로 부사는 위치가 좀 자유롭기 때문에 주어동사 목적어는 위치를 꼭 지켜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폴이었어요. 길에서 동전을 주었던 사람은 그러면
It was Paul. 폴이었어요. 폴을 이상하게 썼네. U야, U. It was Paul. That 뭐했던? Picked the 아 뭐야 폴 됐었지 저 여기 pick up이 죽다죠. It was Paul that picked up a coin on the road. 이렇게 하면 되겠죠. It was Paul that picked up a coin on the road. 이걸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Paul picked up a coin on the road죠. 누가 뭐 했다? Paul이 picked up 했다. 무엇을? A coin을 어디서? On the road에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that 대신에 whom은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꿨을 때 Paul은 문장의 뭐였기 때문에? 주어였기 때문에 whom은 쓸 수가 없고 who만 가능하겠죠. It was Paul who picked up the coin on the road. 또는 that picked up the coin on the road.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녀를 잘하는 사람은 바로 피터입니다. 피터예요. 그녀를 잘하는 사람은. 자, 이걸 작문하려고 그러면 바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걸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꾼 다음에 강조하는 방법도 있는데, 선생님은 얘를 일단 우리말로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꾼 다음에 강조 구문으로 바꾸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그 방법을 추천해요. 자, 그녀를 잘하는 사람 바로 피터다라는 말은 누가 뭐 한답니까? 누가 뭐 한다? 누가 피터가 뭐 한다? 잘한다죠. 그렇죠. 그럼 피터가 안다. 누구를? 그녀를 어떻게 잘 이거죠. 그러면 강조 안 받은 문장 한글로 쓰면 피터가 그녀를 잘합니다였어. 됐습니까? 근데 영어스럽게 하면 누가 뭐 한다부터 써야 되니까 누가 피터가 뭐 한다? knows 한다. 누구를? her를 어떻게? well. 여기서 강조받을 수 있는 건얘 빼고는 다 강조받을 수 있죠. 얘도 강조될 수 있었고 얘도 되고 얘도 되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바로 피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 한번 쓱 보고 강조구문 얘를 강조할 거니까 뭐 답은 it is Peter. 바로 피터입니다. 하고 이제 끝났죠. 강조하는 부분.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 쓸 거예요. 라는 that 쓰고 that knows her well. 이렇게 작문하면 되겠죠. 자, 이거 마치 무중격 관계 대명사처럼 보이죠? 그쵸? 오케이, 이강아, 뽀시락뽀시락 거리지 마. 오케이, 얘 대신 쓸수 있는 건 얘가 지금 원래 문장에서 주어였기 때문에 whom은 안 되고 뭐도 가능하다? who까지는 가능하다. It is Peter who knows her well. 또는 It is Peter that knows her well.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know라고 쓰면 이건 중1 문법도 못 배운 사람 취급 받습니다. know가 아니고 knows 해야죠. 말 못할도록 얘기했습니다. 동사를 쓰거나 명사를 쓸 때는 제발 좀 조심하자 영어에서는. 이제 그런 거 눈치챌 때도 됐잖아 정상이고. 계속해서 그녀가 어제 산 것은 바로 이 드레스였어. 오케이 그러면 누가 뭐 했다야? 누가 뭐 했다? 그녀가 샀다죠. 그녀가 샀다. 뭘 샀다? 이 드레스를. 언제? 어제. 이 문장이었죠. 그녀가 이 드레스를 어제 샀어요. 강조 안 받은 문장을 영어 순서대로 작문한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쓰면 되는 거죠. She가 시제가 과거니까 she가 bought 한 거죠. 무엇을? This dress를. 언제? Yesterday에. 그래서 지금 뭘 여기서 강조받을 수 있었던 건 동사인 bought 빼고 다 되니까 she랑 this dress랑 yesterday 강조받을 수 있는데 this dress를 강조하라고 했죠. 그러면 얘 한번 쓱 보고 it is the it was the it was this dress 바로 이 드레스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강조받을 거다 썼으니까 남은 것들 쓸 거예요. that she bought Day.
It was the dress that she bought yesterday. 그리고 this dress니까 얘는 얘 대신에 which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이 it that 강조 구문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구분해야 할 it이 하나 늘었다 해서 지금까지 세 개인데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런 것들과 that 대신에 무엇을 쓸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여러분들 교과서를 제가 이제 쭉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파악해 보니까 해야 될게 뭐가 있었냐 하면 디스파이트도 꼭 알아두셔야 돼. 디스파이트도 디스파이트 관련돼서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디스파이트도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건 뭐 여기 교재 설명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나중에 추가할 거니까 좀 살펴보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과 수업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과 단어 파트 끝이 났고요. 수업이 끝났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공부하는 게 끝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틈틈이 다시 봐두시고요. 이제 익스프레션 대화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대화, 일단 먼저 보고 의향 말하기가 뭐지? 의향 말하기. 의향 말하기 뭘까? 도움 제안하기. 도움, 쉽게 얘기하면 의향 말하기는 아, 난뭐 할까 말까 생각 중이야, 고민 중이야, 뭐 이런 거, 뭐뭐 하고 싶어, 뭐 이런 거, 뭐뭐 하려고 해, 뭐 이런 거, 그런 표현들이 의향을 말하는 거야. 뭐 나는 뭐뭐올 여름에는 뭐 제주도로 여행 갈까 고민 중이야, 뭐 그러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뭐 그럴까 말까 고민 중이야, 생각 중이야, 이런 표현들이 의향 말하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제안하는 거는 좀 도와드릴까요? 뭐, 많이 봤던 거 보이죠?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것들. 있습니까? 좀 도와드릴게요. 라든지.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게요. 뭐 도움 필요하십니까?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제가 도움을 좀 드릴까요?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주저주저 설명되어 있나 보자. 생각이나 계획과 같은, 그렇죠. 주로 언제 있을 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걸 보고 의향을 말한다 그런 거. 대표 표현은 I'm thinking of 어떤 것. 근데 보통 뭐뭐 할까 고민 중이다 그러죠. 뭐뭐 할까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뭐뭐 하다를 고민할 수 없고 뭐뭐 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보통은 뭐가 오는데? 두가 오는데 오브가 전치사니까 이 두가 두의 형태가 아닌 동 명사의 형태로 doing의 형태로 이렇게 와서 I'm thinking of going이라든지 I'm thinking of having dinner 뭐 이런 식으로 뭐뭐 할까 말까 뭐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뭐뭐 하다를 고민하면 안 되겠죠. 뭐뭐 하는 것. 그러니까 동사가 오고 싶다면 반드시 동명사의 형태 ing 붙인 형태로 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think of 같은 뜻이 consider란 말이 있는데요. consider. 자, consider는 고민하다 이런 뜻으로서 누구처럼 consider는 누구처럼 하니까 옛날 뭐뭐 want니 like니 try니 저 consider는 누구처럼이었어. 예. enjoy하고 똑같은 애였죠. 발냄새 지독하네. 엄마가 야 얘랑 결혼해봐. 선 봐라 그랬더니 아씨 고민해가지고 만날까 말까 고민하다 할때 consider doing이라고 했습니다. enjoy doing, finish doing, mind doing, give up doing, consider doing, practice doing. 기억나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 뭐더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시험 문제로 빵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practice가 앞에 동사로서 나와있는데 뒤에 목적어를 to do로 나와있어. 그래놓고 이거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니까 그냥. enjoy doing 하듯이 consider도 doing이었습니다. 그래서 I'm considering doing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건 think를 쓸 때는 of라는 전치사가 있어야 되고요. consider를 쓸 때는 consider가 타동사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목적어를 바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of 같았으면 안 됩니다. I'm considering doing, I'm thinking of doing.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플레이죠, 플랜. 플랜은 누구처럼? 원투처럼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to do가 와야 된다는 거. I am planning to do. 그리고 뭐, be planning to do는 be going to do하고 같다라고 이런 다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 am planning to do 또는 I am going to do 같은 것도 있어서 계획 말하기예요, 결국 이거 계획 말하기. 됐습니까? 이거는 계획 말하기인데 이거는 좀 고민하고 있다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런데 좀더 고민을 하다가 좀더 하는 쪽으로 결정된 느낌은 요 표현이겠죠. 왜냐하면 이건 계획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계획 단계까지 못 가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느낌은 좀 느낌이 다르단 말입니다. I am planning to do가 전달하는 의향의 느낌과 I am thinking of, I am considering에 전달하는 의향의 느낌은 얘가 좀더 고민을 하다가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느낌이고 이건 아직 하는 쪽으로까지는 못 가서 할까 말까 어쩌지 어쩌지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의향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Are you thinking of, are you considering, 뭐, are you planning to do, 이런 것들. 뭐뭐 할 계획 중이니, 고민 중이니,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예, 중요 표현 더 보기. 뭐, 여기 다 나와 있던 거네요. I'm thinking about joining a book club, joining book club, 하는 거, 형태주의하란 말입니다. 이거는 how about, 자, 그러면 thinking of 대신에 그러니까 think of하고 think about이 똑같은 겁니다, 그냥. think of, think about 똑같은 거야. 뭐, 어쨌든 of도 전치사고 about도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 오고 싶으면 이렇게 동명사 형태로 와야 되고요. I'm thinking of, I'm thinking about. 그 다음에 consider는 전치사 안 쓴다 했죠. I'm considering baking a cake for mom. 엄마를 위해서 뭐, 케이크 구울까 말까 고민 중이야. 그 다음에 이건 고민을 넘어서 이제 하는 쪽으로 좀더 가서 I'm planning to buy a new bike. 살까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게 되니까 I am going to가 안될 리가 없습니다. I'm going to도 미래의 이 계획을 얘기할 때 쓴다 했죠. 나와 있는 뭐 뭐야 예제는 What's your plan for this year? 올해 계획이 뭐냐 이랬죠. I'm thinking of taking a swimming lesson. Swimming lesson 받을까 말까 고민 중이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도움 제안하기. 도움을 제안하고 싶을 때는 뭐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표현이죠.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할때 May 대신 쓸수 있는 게몇종 세트였더라? 4종이었나? 3종이었나? 김희강 씨? 4종이었어? 3종이었어? 그래서 May I help you도 되고 뭐도 된다? Can I help you도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도 되더라? 뭐 되더라? Could I help you? 이세 가지가 가능했죠. 자, 도움을 요청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겠니는 4종 세트였어.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Will 되니까 would도 됐었고, can도 되고, could도 됐었어.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근데 도와줄게요라는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도움을 주겠다는 표현은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틀리도록 만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학생들 중에서 어떤 학생들은 도움 제안하는 거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걸 섞어서 막 머릿속에 집어넣는 친구들이 있어. 도와달라는 거하고 도와주겠다는 건 전혀 다른 거야. 구분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y I help you? 이런 식으로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런 표현이 있고요. 뭐 여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처한 상대에게 도움을 제안할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도움 요청하기였어. 도움 요청하기.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위험에 빠진 게 아니고, 누군가 위험에 빠져있는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할 때입니다. 구분하세요, 둘을. 할 때는, Do you want me? Do you want me to help you? 하면 되겠죠. Do you want me to help you? 너는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니?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Do you want me to help me? 이런 식으로. Do you want me to help me?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Do you want me to help me?는 새로 배운 표현이라면, 이미 배웠던 표현은,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그 다음에 let me help you. 뭐 이거 문법적으로 따지면 얘가 사역 동사기 때문에 여기에 to를 못 넣는 거는 옛날에 지나간 거죠. Let me help you. 내가 널 도와주도록 해주렴. 이런 뜻이죠.
Let me help you. 그다음에 Do you need my help? 너내 도움 필요하니? Can I give you a hand? 내가 너에게 도움을 좀줄수 있을까입니다. 이걸 가지고 거꾸로 도움을 요청할 때는 Can you give me a hand였죠. Can you give me a hand는 너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겠니고요. Can I give you a hand는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수 있겠니죠. Can I give가 되면 May I give? Could I give?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주어도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I가 들어가는 건 내가 해도 되겠냐,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녀석들이야. 내가 해도 되겠냐, 이러고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줄수 있을까, 이러고 있어. 근데 you를 넣어서 넌내 도움이 필요하니. 얘만 지금 you죠. Do you need my help? 또는 여기도 you죠. Do you want me to? 어떤 경우에 도움을 제안하는데 어떨 때 I가 주어고 어떨 때 you가 주어인지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꼼꼼하게 하란 말입니다. 도움을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건지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건지 비슷하게 생뭐 give도 들어있고 hand도 들어있으니까 이건 뭐다 도와주겠다란 얘기겠거니 하고 있는데 함정 빠뜨리기 딱 좋아 이거. Can you give me a hand로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렇게 해놓고 분명히 도와주겠다고 얘기해야 될 상황인데 거꾸로 도와달라는 거뚝 집어넣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꼼꼼하게 틀리지 않도록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람이 My bike broke down이면 도와줄 상황이야.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야. 어려움에 처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도와주겠다고 말할 사람이 빈 거죠. My bike broke down. 내 자전거 고장났어. Do you want me to fix it? 뭐든 뭐든 Let me help you. Let me help you to fix it. 이런 것도 되겠죠. Let me help you fix it도 되고 헬프는 준사역 동사니까 Let me help you fix it. Let me help you to fix it. 둘다 되고요. 뭐 Do you need my help of fixing it? 뭐 이런 거라든지 Can you give me a hand for fixing it? 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덧붙일 수 있겠죠. Do you want me to? 근데 Do you want me to가 좀더 여기에 표현보다 좋은 건 여기에다가 동사를 집어넣어서 다양한 상황에 적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쳐주기를 원하니, 뭐 내가 들어주기를 원하니, 내가 문 열어주기를 원하니, 뭐 이런 거할때 여기다가 동사를 넣을 수 있는데 이 표현들은 이 자체로서 완결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동사를 넣고 싶으면 명사의 형태를 좀 바꾸고 전치사를 넣어야 되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Do you want me to가 도움을 주겠다는 표현 중에서 동사만 바꿔 끼워 넣으면 패턴 영어처럼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유용한 표현이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익스프레션 파트를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팝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이 캠 켜라니까 캠 카메라 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관련한 빈칸에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 주말 계획? 계획 묻고 있죠. I'm thinking of visiting a science park 하면 되겠죠. 그래서 science park 뭐 유명 우리나라 뭐 science park 중에 좀 유명한 데는 어느 동네에 있던가요? 여기 뭐 초딩 때막 끌려갔잖아, 막 가기 싫은데. 그래서 거기서 뭐 전기가 막 지지직 거리는 거 구경하고 막 그랬잖아. 기억 안 나? 대전에 있죠. 그렇죠? I'm thinking of visiting a science park. 재밌던데? 재밌었어? 저 눈을 회피하네. 재밌었어? 대전 갔을 때? 재밌었습니까? 아, 이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막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These books are too heavy to
These books are too heavy to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자 뒤에. These books are too heavy to carry. 그렇죠? 이 책이 어떻다? 너무 무겁다. 그래서 캐리 한대 캐리 못 한대. 캐리 못 한대죠. 무슨 용법이야 이거? 투투 용법이죠. 좀 이따가 요거랑 같은 표현 뭐뭐댓 들어 있는 거뭐 하겠죠. 그렇죠? 미리 마음에 준비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요거 같은 표현 배웠잖아. 뭐댓 들어가는 거. 그렇지? 이 책이 너무 무거운 게 뭐가 돼서 원인이 돼서 그래서 캐리 한다 캐리 못 한다. 캐리 못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는 원하냐 이거죠? Do you want 하냐? 누구를 원하냐? 나를 원하냐? 내가 뭐 하는 거? To help you carry them. 얘가 이 꼬라지인 이유는 다 누구 탓이야? 다 누구 탓이야? 얘 때문이죠. 얘가 뭐라서 그래요? 얘가 준서역이라서 그렇죠. 얘가 준서역이니까 여기 to 넣을 수 있어 없어? 넣어도 되죠. 그쵸? 얘가 이 꼬라진 건, 얘가 이 꼬라진 건다 누구 탓이야? 얘 탓인 거죠. 얘는 사역동사 아닌 거죠. Do you want me to help you carry them? Yes, please.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se books are too heavy to carry는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These books are so heavy. 그래서 that 그럼 여기 이제 얘 that 뒤에는 문장 오는 거 좋아하잖아, 그렇지? 주어 동사 있는 거 좋아하잖아. 그럼 누가 못 옮기겠다는 얘기야 지금? 내가 못 옮기겠다는 얘기겠죠? That I 이제 동사 쓸 차례야, 그렇지? 동사 쓸 차례니까 얘 한번 쭉 봐야 되겠지, 그렇지? 그다음 뭐라 그럴래? I 지금 can't냐, couldn't냐 묻고 있는 거지. That I can't carry 까지 쓰고 마침표 찍으면 큰일 난다 그랬죠. That 뒤엔 뭐가 와야 된다 그랬어?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carry them. 됐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투투용법을 so that 구문으로 바꿀 때 목적어 여기는 없지만 여긴 넣어야 돼. 여기는 왜 없어? 여기 있잖아. 이건 한 문장이야, 한 문장. 근데 얘는 몇 문장이야? 두 문장이야, 두 문장. 그래서 them이 목적어, 얘 타동사면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권리가 있고 완전히 분리돼서 독립만 할수 있는 문장이면 목적어를 넣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얘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잘 알아두세요. 복습 삼아 얘기했습니다. These books are so heavy that I can't carry them. 옮길 수가 없어. These books are too heavy to carry. 됐습니까? 오케이. 곳곳에 여러분들 이제 문법이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곳곳에 할 거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빈칸 안 채워 왔겠죠? 이거 다음 시간 숙제로서 빈칸 좀 채워 오세요. 알겠습니까? 여기 빈칸 채우기 숙제. 근데 빈칸 채우기 숙제를 하는데 숙제를 할때이 숙제 하기 전에 꼭 뭐를 해야 되냐면은 어디 접속하라 그러겠어. 클래스 카드 접속해서 뭐 미래엔 뭐 중3 미래엔 1과 해놓고 무슨 파트야? 대화 파트지. 알겠습니까? 거기 한번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야 그답안 보고 쭉 한번 써보세요. 알겠습니까? 답안 보고 쭉 써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란 말이야. 내가 쓴게 맞는지. 그게 공부지. 그냥 뭐 이거 빈칸 채워오라 그러면 뭐 뺏겨 쓰고 끝내면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어차피 해야 될거 여러분들 보면 답답한 게 조삼모사라고 알아요? 조삼모사. 조삼모사가 뭐 원숭이들이 뭐 원숭이들한테 뭐 바나나 아침에 3개 주고 저녁 때 4개 줬더니 와 먹을 게 너무 적다 뭐 이래. 그래?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 때 3개 줄게 이랬어. 결국 하루에 7개 먹는 건 똑같은데 뭐 그렇게 했더니 와 이제 바나나 많이 먹는다 뭐 이런다니까. 니들이 원숭이 수준 아니잖아. 공부를 오랜 시간 길게 하고 성적을 못 받고 싶습니까? 짧게 하고 성적을 높이고 싶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들 원하는 거. 더 적은 시간 공부하고 더 높은 성적이 나오면 훨씬 낫겠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가만 안 두고 자꾸 무슨 숙제를 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 고1 올라가갖고 박살 날것 같아, 지금. 이 상태로 공부해가지고. 너무 날 미워하지 마시고요. 어제 어떤 뭐, 그, 김오시댁의 모민수라는 분이, 지금 고3인데, 김모씨댁에 모이강군의 형이죠. 와가지고 이제 프린트물 가져간다고. 누가 선생님 뭐 그리워요 이러더라고. 네? 뭔 소리야? 뭐가 그리워 이 녀석아. 제 지금은 겨우 2등급은 나와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선생님 말좀 듣고 공부 좀 중3 때 열심히 할걸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니들 이런 얘기 해봤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죠. 그쵸?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를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스피킹 해요, 녹음하라 그러는데 니들 뻔해 전부 다 눈깔이 막 눌렀지 전부 다. 눈막 찌르면서 했지. 어? 그게 좀 하고 좀 물론 뭐 문장은 길다마는 알겠습니까? 어차피 뭐 해야 될 거. 할수 있는 것들, 외울 수 있는 거 중요하다. 내가 딱 보면, 아, 이거 우리 대아파트에서 I am thinking of라든지 뭐 이런 거 배웠어. Do you want me to 이런 거 배웠어. 그러면 그런 게 들어있는 문장은 내가 꼭좀 공부를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좀 하면서 공부하면 안 되냐? 꼭 이거 해야지, 이거 외워야지, 왜 아직도 모르냐고. 멱살 사고 끌고 다니고 해라, 해라. 아유, 진짜 무슨 초딩들도 아니고. 자, 그래, 아파트 설명. 여기 많이 본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대명사 와 보통 이제 한과에 문법이 2개 정도 나온다 했는데 뭐 혹가다가 뭐한 번씩 뭐 문법이 좀 중요하고 그러면 1개라든지 아니면 뭐좀뭐 양이 익혀야 할 양이 작으면 3개 정도 나올 때도 있고 한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2개입니다. 관계대명사 와 하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접속사 어도입니다. 쌩쌩하죠. 기억이 파삭파삭할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을 시작하기 전에, 자, 이거 뭐, 이거 딱 하면 뭐 바로 막 밑으로 막 내려갑니다, 막. 그쵸? 바로 막 열심히 봅니다. 자, 그것도 좋은데요.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정리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what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마인드맵 그리는 것처럼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what 뭐 내가 뭐 좋아하는 수업 방식 중에 하나가 what에 이제 뭐몇 가지 뜻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니들이 알고 있는 와는 몇 가지였는데, 이거 배우기 전까지 몇 가지였는데, 한 가지였는데, 드디어 몇 가지가 됐다? 두 가지가 됐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뭘할줄 알아야 된다? 의문사 what과 관계사 what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 사실은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를 내는 건, 좋지가 않다. 좋지가 않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의문사로 해석해도 말이 되고 관계사로 해석을 해도 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그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들 수업 못올때 아무래도 이거 what 구분하는 거 한번 여러분 동영상 내가 수업하는 거를 또 듣는 거하고 다른 사람 수업하는 거 듣는 거하고 또 여러분들 받아들이게 다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는구나를 볼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이 what을 구분하는 거에서 내가 막 찾아봤어. 근데 뭐 보니까 뭐 메가패스의 강사인가 뭐뭐 메가패스란다 뭐 메가스터디 강사인가 뭐그 선생님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도 이걸 구분하는 걸할때똑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해. 이 왓을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하는 문제는 사실 좋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자 선생님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또 나랑 똑같이 얘기하는데 뭐 이거 간단하게 보면 내가 얘기했던 I know what he said 하고 I asked him what he said 이런 거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 이 정도 수준이면 I know what he said. I asked her what he said.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얘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뭐 안다고 돼 있네. 그렇죠? 그럴 때 얘는 의문사라 했어, 관계사라 했어, 관계사라 그랬죠. 왜냐? 나는 아는데 뭐를 아는 거야. 그가 말했던 것을 알고 있다. 물론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다도 맞아. 그렇게 말하잖아, 한국 사람들. 그러면 얘가,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다니까 의문사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이거 모르는 거 아니고 그가 말했던 거, 그래, 그가 말했던 내용을 알고 있잖아. 그럴 때, 이럴 때, 왓을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사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또 마인드맵이니까 이어가야죠. 이럴 때, 왓을 보고 관계사라고 하고,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he thing, that이라든지 the thing, which 같은 걸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맞습니까? 그런 다음, 이거, 얘는 의문사일 거야. 뭐, 비교하려고 했으니까 의문사겠죠. I asked her what he said. 내가 그녀한테 물어봤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what을 보고는 관계사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런다? 관계사라고 안 그러고 의문사라고 하고. 자, 얘하고 똑같은 문장 하나,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I asked her 하고 쉼표하고 쌍따옴표 하고 그 다음에 뭐쓸것 같아 내가? What did he say. 이거 화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간접화법이라고 그러고, 이걸 직접화법이라고 해요. 그니까? 자, 그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뻔하지? 이거 너무 뻔하지? 이게 관계사겠냐? 의문사겠냐라고 묻는 건 니들이 뭐 중2인 줄? 초딩인 줄? 당연히 의문사죠. 그니까 얘는 의문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 여기에 파트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온라인 테스트로도 만들고 있는데, 온라인 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뭐 어쨌든 만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what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인드맵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하면 얘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양념 더 하면, 자, 우리가 계속 관계사를 계속 배웠어. 계속 배웠는데 내가 계속해서 관계사를 표현할 때는 관계사 시작할 때 여기에 who나 which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늘 표현했는데 얘할 때만 이 표현을 안 했어.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what만 유일하게 형용사절이 아니고 무슨 절이다. 이거 안 만들어봤자 뭐야? is죠. 나 그거 알아 이러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강아, 말 꺼라! 잘 듣고 있지? 너 너무 부시럭거려갖고 안 되겠다. 잘 듣고 있지? 에이, 뭐, 나가란 얘기는 아니었어. 마이크만 꺼란 얘기였어. 뽀샵고만 거리시고요. 자, 그래서 끊겼는데, 이게 그 뭐야, 관계대명사 완만 명사절이라는 거, 이런 내용도 배웠어. I know it이잖아. 나 그거 알아. 그가 말했던 것을 알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만 명사절이다.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도 우리가 할줄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뭐좀 쉬운 걸로 예를 들게. 쉬운 걸로. 이게 너무 쉬운가? 쉬운 걸로 하려면 쉬운 걸로 합시다. 자,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뭘 쓰면 됩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와서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니까 뭐 선생님 맨날 낚으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what을 왜못 쓴다? 얘가 뭐만세 부르고 있어서, 얘가 독립만세 부르고 있어서. 근데 독립만세 부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 얘는 꼭 여기는 대시고 뭐다다 쓰면 여긴 대시고 여기는 what인데, 그다음 도대체 여기는 왜 what이 맞느냐? 자, 이렇게 구분, what이 들어갈 자리에 what이 있는지 또는 대시 들어갈 자리에 대시 제대로 있는지 구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얘를 뭐로 일단 바꿔서, 뭐로 바꿔서 the thing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어쨌든 뭐 is로 바꾸든 어쨌든 the thing이든 is이든 바꾼 다음에 요 자리에 the thing이나 it을 위한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 그랬죠. 여기에 the thing을 위한 자리가 있죠. 그렇죠?
더띵을 위한 자리가 있으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더띵을 위한 자리란 얘기는 라이프의 무순호야. 라이크의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지금 없으니까 완전히 불완전해. 불완전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다? What의 자리란 말이에요. 더띵이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불완전해. 더띵을 놀래봤자 놀 이를 놀래라 하고 놀 자리가 없어요. 이제 뭐 he likes ya, it he likes ya, he likes it 더띵이야. 더 이를 놀래 자리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 뭐하다? 얘를 보고 완전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학교 선생님들,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설명하면서, 자, 이거 완전하지, 이래. 그럼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왜 완전한지, 얘왜 완전하지 않은지. 그리고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얘는 목적,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동사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까지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주어도 있고,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이래요. 타동사인데, 얘는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한 거야. 자동사라면 목적어가 필요 없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런 차이를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웬만한 거 설명 다 했어. 알겠습니까? 야, 넌또왜 나왔니? 저리 가. 공유 안할 건데. 터치 잘 못한 건데.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안만 길어봤자, it can change the world인 거죠. 그렇죠.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 What you do today? 너희들이 오늘 하는 일. 그러면 자 여기에 대신지 what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it을 들고 it을 이렇게 들고 있어. it을 들고 있어. 또 it을 들고 있다가 여기 어디다가 it을 집어넣어도 될수 있어. You do today에서 it을 위한 자리가 있나요? 여기 있죠. You do it today.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that을 못 쓰고 뭘 써야 된다? what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이 부분이 어떻다? 불완전하단 말이야. 불완전하다. 이게 통째로 이시고, 그 다음에 얘를 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at 대신 쓸수 있는 건 the thing that이라든지 the thing which 같은 걸로 바꿔 쓸 수가 있고, 이때 that이나 which는 어떤 시 시작합니다. the thing이 주어입니다. the thing이 안만 길어봤자 it이네요. 계속 it이네요. it can change the world. 네, 그 다음에 our family dropped to the Gulf of Mexico. 그렇죠. 나의 가족이 뭐 멕시코만이라 했죠. 멕시코만으로 차 타고 갔다. To deliver what we collected. 우리가 뭐 했던 것? 우리가 모았던 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럼 여기에다가 that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여기 that을 이렇게 여기 that이 딱 있다고 생각해봐. 다음 밑줄 증거문 좀 틀린 것은 해놓고 여기 what이 와야 되는데 that 써놓고 밑줄 딱 꺼놨어. 날 골라야 돼이 말이죠. 그러면 얘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어떻게 한다고? it을 위한 자리가 we collected it이죠. 그렇죠? 뭐 내용상은 됨이 어울린데 어쨌든 명사를 여기에 deliver의 목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그 말은 얘가 어떻단 얘기다. 얘가 어떻다? 얘가 어떻다? 이 부분이 어떻다? 이 부분이 어떻다? 불완전하다. it을 위한 목적어를 위한 자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 that을 쓰면 안 되고 우리가 모았던 것. 뭐, 얘는 내용상 모으려면 여러 개니까, the thing that 보다는 the things that으로 바꿔 쓰는 게 맞겠죠, 이런 경우에. the things that. 그 것들. the things는 things인데, 뭐, that we collected. 우리가 모았던 것들을 딜리버하기 위하여. 그니까? 예, 그래서 뭐, 여기에, 위묘 형태,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과는 달리란 말이 곧, 얘들은 무슨 절이지만, 얘들은 무슨 절이지만, 형용사 절이지만, what은 내 안에 뭐 있다? the thing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슨 절이다? 이거하고 명사란 얘기하고 똑같죠? 명사절이다. 그러면 명사가 할수 있는 역할 몇 가지? 이시 할수 있는 역할 몇 가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뭐 the things that which 이런 걸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래서 please tell me what you want to do. 그래서 나한테 말해달라. 네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그래서 please tell me the thing that you want to do. 그래서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여기에 you want to do the thing. 그렇죠. 이 자리에 더 띵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that을 쓰면 안 되지만 거꾸로 더 띵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what을 쓰고 이런 짓은 하지 않겠죠. that이나 which. 그다음에 what Judy bought yesterday 안만 길어봤자 이 신고도 명사절이니까 it was the pink bag. 그건
분홍색 가방이었어. 주디가 어제 샀던 것은 핑크 가방이었어. 오케이. 이 경우에 what은 더 things로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were가 아니고 was가 있으니까. 그래서 the thing that Judy bought yesterday was the pink bag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 역할은 뭐 여기 나와 있는데 아까 it이 할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 아까 명사이니까 명사가 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또 얘기했고요. 그래서 주어 it was pizza, soccer is it. 축구가 바로 그거지? I can't understand it. 나 그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what we had for lunch. 우리가 for lunch로서 먹었던 것. 저 had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집어넣을 자리가 있으니까 여긴 대시 아니고 what이다. 아, 우리가 what we had for lunch는 was pizza였다. Soccer is what Scott enjoys playing.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playing soccer 들어갈 자리가 있죠. 그렇죠? Playing the thing이라고 하고 playing it이라고 할 자리가 있으니까 what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it을 the thing을 들어갈 자리가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있으니까 what이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I can't understand what he's talking about it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the thing을 위한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what이 와 이제 대신 오면 안 되겠다. 예,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따로 빼고 정리를 하면 관계대명사 what과 that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것이 있어야 되고 관계대명사에 꾸밀 받는 것을 특별히 선행사라고 그러죠.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명사 뭐 대인데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게 것이 있어야 된다. 뭐 것들이 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것이 사람이면 뭘 쓰고 뭐 사물이면 뭘 쓰고 뭐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목적격일 테니까 날려버리고 동사가 바로 오면 동사 형태주의하고 주격이니까 생략 못하고 뒤에 명사가 오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써야 되고 이런 것들 쭉 마인드맵 돼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관계대명사 what은 내 안에 the thing이 있기 때문에 명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we watched the movie that was very interesting. 매우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딱 보이죠. 날려버릴 수 있죠. We watched a very interesting movie. 이래도 되는 거죠. We watched the movie what was very interesting 하면 절대로 안 되다. 굳이 하고 싶으면 we watched what was very interesting. 우리는 매우 흥미로웠던 것을 봤던데 뭐이 movie라는 것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진 않겠죠. The thing이야. 아무 뭐큰 중요한 the thing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보잘것없고 하찮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이런 것까지 w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얘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면 영화를 봤다라는 정보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what으로 바꿔 쓰지는 않습니다. Show me what is in your right hand. 그래서 show me the thing. Show me the thing. 말이죠. 나한테 그거 보여달라 이 말이죠. Show me the thing. 그래서 나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뭐네 오른손에 있는 것을 좀 보여달라라는 얘기지. That is in your right hand.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접속사 although에 대한 얘기. 뭐다 했습니다. Al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그들은 꼴랑 10대밖에 안 되지만 they have actually made have plus PP로서 완료 시제겠죠. 완료 해냈다. 실제적으로 really 뜻이죠. 실제적으로 difference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중요한 일을 해냈다 in the world. 이 문장을 번역하고 싶으면 they are only teenagers, but they actually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고요. But이 들어갔을 때는 왔다리가 이 부분을 바꿀 수 없지만 although가 있을 때는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al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쉼표를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쉼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although we started small, 우리는 또 보잘것없이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이 시작했지만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우리는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We started small, but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오케이. 그 다음에 의미 although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뭐 비록 뭐뭐이지만 although가 끄는 자이 although 뒤에 꼭 뭐가 있어야 된다. 다시 얘기합니다. although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와 동사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쉼표, 양보의 부사들이 먼저 나오면 비록 뭐뭐이지만 쉼표, 그 다음에 주절, 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물론 의문문이면 물음표 붙여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 평소문이라 치면 누가 뭐뭐했다. 비록 누가 뭐뭐하지만 누가 뭐뭐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누가 뭐뭐합니다. 비록 누가 뭐뭐이지만으로 하든지 요 순서로 돼 있을 때는 번넣기가 좋아. 그냥 이거 없애고 번 넣으면 돼. 근데 이 순서로 있을 때는 얘를 일로 가져간 다음에 쭉 하고 나서 그다음 버하고 이게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한번 시켜보세요, 여러분들이. Although I was very tired, 비록 나는 매우 피곤했지만, I finished the work. 나는 그 일을 끝냈다. 참, 그리고 여기 번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틀린 문장이랬죠. Although, 뭐 해석을 잘해, 번 넣으면. 비록 나는 매우 피곤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일을 끝냈어. 막 이릅니다. 안 된다 그랬어. 절대로. But을 쓰든, although를 쓰든 둘중 하나. They played soccer outside. 그들은 밖에서 축구했다. Although it rained a lot. 비록 비가 많이 내렸지만, 얘를 but을 놓고 싶으면, 얘가 일로 가야 된다 그랬어. It rained a lot, but they played soccer outside. 그리고 쉼표가 있고 없고도 서술형 문제, 주관식 문제, 수행평가에서 점수 두분 전속 할수 있으니까 쉼표에 대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although와 비슷한데 얘들은 뭐 여기서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막좀 어려운 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고등학교 되면 이것 이 뜻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although랑 do랑 even도가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헤이. 야, 이강아, 너 뭐하냐? 아이씨! 왜 이렇게 부시럭거려? 응? 너또 투시풍이 하고 있지, 너? 어? 너 투시풍, 저기 안 들려. 투시풍이야, 그만하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뭐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건 해놓고 이것도 쳐다보더라고요. 격식을 차리지 않은 대화체에서 쓰이는 접속사이며 절의 끝에 그렇지만, 아, 요거는 알아두세요. 요거 도에 대해서 이건 알아두세요. 이거는 요두 번째 예문 있죠? 뭐 일단 설명부터 하면 절의 끝에 쓰여 그렇지만 하지만 이란 의미의 접속사가 아니고 뭐가 되기도 한다? 부사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강아, 마이크 뮤트 시키라고. 마이크 뮤트. 여기서 내가 컨트롤 되나? 되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도가 지금까지 이 도하고 저 예문 두개 보이는데 이 도하고 이 도는 다른 도란 말이에요. 다른 도. 이 뒤에는 누가 뭐 한다가 왔어요. 그래서 얘는 접속사지만 이두 번째 문장의 도는 어찌시로 쓰였단 말이에요. 어찌시. 뭐 각각 해석하면 리암은 비록 어리지만 그는 매우 똑똑하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얘는 부사로 쓰여서 어떻게 해석하냐. 나는 그가 아 뭐야 영국에서 왔다고 생각해.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 어찌 확신 못한다고 하고 있어. 어찌 확신 못한다. 하지만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 얘는 부사. 그 다음에 뭐 이분도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 사실에 초점을 두는 표현으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고 있는데,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우리 한번 이해하도록 이 말이 왜 들어왔는지 예문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Even though Anne grew up on the coast, she can't swim well. 비록 그녀가 해안가에서 on the coast가 이런 뜻입니다. On the coast에서 grew up 했지만 그녀는 수영을 잘 못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Anne이 바닷가에서 자랐다는 게 뭐다? Anne에 대한 뭐다? Anne에 대한 팩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는 팩트 아닌가? 나머지 여기 있는 거 이건 팩트 아닌가? 팩트 아닌가? 그들이 10대라는 것도 팩트잖아. 그쵸? 그러니까 굳이 뭐 얘들을 도우랑 이븐 도우랑 얼도를 구분할 필요 없어. 하지만 이븐 이프는 구분해야 돼. 이븐 이프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if, if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even if는 가정에 초점을 두는 표현으로서 여기다 만약이란 말을 넣으면 좀더 낫겠어요. 만약 뭐뭐 하더라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Even if I should fail, I would try it again. 만약 내가 실패했어, 안 했어? 실패 안 했단 말이야. 근데 만약 실패를 하더라도, I would try it again. 난 다시 시도해 볼 테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만약 내가 실패하더라도, even if는 가정이라는 거, 이건 좀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거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는 거. 바로 despite, in spite of에 대한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그런 얘기 한적 있죠. 이거 설명하면서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는 뭐야? Because I am hungry죠. 그렇죠? 근데 나의 배고픔 때문에 하고 싶으면 because of my 한 다음에 hungry의 명사형. 이렇게 해야 되겠죠. Because of my hunger. 그래서 because 뒤에는 누가 뭐 한다고 오지만 because of 뒤에는 뭐가 온다? 어떤 것이 와야 된다. Because of 어떤 것, 어떤 것 때문에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because랑 because of는 비슷하게라도 생겼지. 하지만 although하고 얘들은 너무 생기게 달라. 그러니까 although 누가 뭐 한답니다. although even though 누가 뭐 한다. 비록 누가 뭐 하지만 despite 어떤 것, in spite of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나의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먹었다. Despite my hunger, I didn't eat anything. 이런 식으로. Although I was hungry 할 걸. Although I was hungry, I didn't eat anything 할 걸. Despite my hunger, I didn't eat anything.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떤 단어의 무슨 형을 알아야 되겠어? 무슨 형도 많이 알아둬야 되겠어? 어떤 단어의 명사형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despite the bad weather 해도 되고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although the weather was bad. 그니까, although the weather was bad, not despite the bad weather나 똑같은 뜻이 말입니다. We had a good time at the waterpark에서. They went out, 외출했다, in spite of the rain. 비에도 불구하고 시제 과거니까 자 얘를 같은 표현으로 하라 그러면 얘를 잘 보고 나서 얘기해야 되겠죠. Although it rained 또는 뭐 although it was rainy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만 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팝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풀이해보면 일단 여기 맞나? 왓인가? 그래서 다음 관련해서 알맞은 걸 골라라. These are what we bought at the mall yesterday.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what we bought 해서 합쳐서 우리가 샀던 것. 가게에서 at the mall 쇼핑몰 같은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가 어제 몰에서 보트했던 것입니다라는 얘기고요. The thing that I want to eat 그렇죠. 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은 이제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알맞은 거 골라라. 얘도 풀었죠. 그렇죠? My grandpa is quite strong. 여기에 quite 나오면 뭐 맨날 하는 얘기 또할거 아니야. 아우 지겹지 그치. 하지 말까? 다 아는데. 그치? 뭐 얘하고 같은 뜻이 뭐다 뭐 뭐라 헷갈리지 마라 맨날 얘기하잖아 그치? 그쵸? Quiet는 조용하니죠. 이강 be quiet please. 대답만 해. Quiet는 꾀란 뜻이고 같은 말이 뭐였다? 그리티지 그쵸? 그래서 얘가 예쁜이란 뜻 말고 꽤란 뜻도 있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꽤 튼튼하십니다. 힘이 세십니다. 그가 늙었기 때문에 힘이 세지는 거죠. 오케이. Although he is very old. 비록 그가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서 이거 왜 자꾸 켜져? 뮤트 시켜놨는데. 와, 이거. 오케이.
그래서 얘를 벗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을 벗을 써서 표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고 하면 될지 생각해 보시고요. 얼도가 뒤에 있네요. 그죠? 얼도가 앞에 있으면 편했을 텐데. 됐습니까? 그다음에 2번. The painting is a fake. 그렇죠? 이거 가짜를 얘기하는 거죠. 가짜 모조품. 그 그림은 가짜다. Although it looks real. 비록 그것이 어때 보이지만 실제처럼 진짜처럼 보이지만 진품처럼 보이지만 가짜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똑같은 원칙, 똑같은 방법 쓰면 될 텐데 이거 벗을 쓰고 싶으면 얘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힐을 쓸수 있었던 건 앞에 그래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힐을 썼죠. 근데 얘가 앞에 나갔으니까 이 힐이랑 이 그래파랑 위치를 바꿔서 My grandpa is very old, but He is quite strong.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뭐, 얘도 뭐, 이거 뭐, 벗을 쓰고 싶으면, The painting looks real, but it is a fake.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구요. 그렇게 되었구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건데, 그렇게 되었구요.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수업은 뭐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내는 숙제들 좀 밀리지 않게 바로바로 내주세요. 왜냐하면은 절대 안 하면 다른 사람들 수업에 내가 지금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학년들은 뭐 이강이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건가? 다른 학년들은 니들보다 다양한 숙제를 좀 많이 했어. 독해하기 숙제라든지 뭐 해석서라 뭐 이런 것도 막 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때 좀 내세요, 이제. 계약 얼마 안 남았습니다.